이제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태권도 수련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하며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한 국가는 무려 210개국이나 됩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태권도 도장이 아주 흔한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태권도 인구 수는 294만 명으로 웬만한 대도시는 동네마다 도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GK1이 위경건 대사범 또한 그런 이들 중 하나입니다. 위경건 사범은 현재 ATA의 4대 세계본부 총재로서 미국 태권도계를 전두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GK1 같은 태권도의 거물조차도 구단을 따는 데까지는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태권도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3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태권도계에 살아있는 전설 GK1의 구단 승급 현장, 그리고 외국인들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